의족을 착용하시고 걸었을 때 그분들이 너무 좋다고 또 너무 편하고 기존 의족에 비해서 너무 이제 꼭 자기가 착용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굉장히 보람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장애인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신데 외국의 이런 기술 수준에 비해서 국내에 적용되어 있는 이 의족 관련 기술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결과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 의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목 각도가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이나 고관절 이용해가지고 이제 과도한 움직임이나 힘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사면이나 이제 계단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이제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무리가 많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봇 의족은 정상인 발목처럼 움직이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 필요한 힘을 내주기 때문에 훨씬 다른 관절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굳이 많은 힘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정상인 보행 패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훨씬 수월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피험자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의족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생업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단순히 연구개발이 아니라 꼭 잘 돼서 상용화돼서 본인들께서 직접 착용하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사회 공공적인 목적을 지금 공감하면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지고 연구소 기업 형태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잘 몰랐지만 이게 걸을 때 사람이 체중이 실리고 또 그걸 버티고 땅을 차는 힘을 내는 게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그 크기와 가벼운 무게 유지하면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메커니즘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건 경사로가 피해 다니게 되거든요. 조금의 경사도는 좀 있어도 근데 로봇 의족을 착용하면서부터는 겁이 안 나죠. 수월하게 걸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번 제품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이만큼 발달해 가면 앞으로 우리 생활에, 실생활에 좀 더 편리함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국민들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 3월에 이제 정식으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품이 잘 시장에 출시돼서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고 또 국내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지금 이런 그 제품에 대해서 아시고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 발목 그 절단 장애인분들 뿐만 아니라 그 무릎 위 절단 장애인분들 착용할 수 있는 무릎 의족도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 기업이 이런 국내에 그 좀 낙후되어 있는 로봇 의족 관련된 기술을 좀 선도할 수 있고 또 국내 장애인분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게 목표가 됩니다. 봄에 좀 자유롭게 놀러 갈 수 있겠다.